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분명 오늘 영상 제목부터 보시고 이혼을 부추긴다며 분노의 댓글을 다실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글이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아서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회사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상사와 또는 동료들과의 인간관계죠. 군대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도 뭐예요?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내무반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은 당연히 배우자와의 관계일 거고요. 회사에서 일이 고돼도 동료 선후배와의 관계가 돈독하고 좋으면 되레 성취감도 느끼고 회사 생활이 재밌습니다. 서로서로 힘이 되니까요. 군대에서 문제 생기는 거 다 보세요, 그거. 대부분이 내후반에서의 괴롭힘 때문이잖아요. 아니, 결혼생활은 둘이 사는 거니까 당연히 배우자의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재정적인 문제, 시댁 또는 처가와의 문제, 시댁은 댁이고 처가는 왜 가일까요? 아니, 이것도 이상하네. 하여간 자녀 교육 문제도 있을 테고 많죠. 부부 사이가 좋으면 다른 문제들은 둘이 똘똘 뭉쳐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 많고 시부모가 잘해주고 처가의 사위 사랑이 넘쳐나도, 그리고 자식이 말 잘 듣고 공부를 잘해도 부부 사이가 나쁘면 이 가정은 지옥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부부가 친밀감을 유지하고 친구와의 신뢰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랑하지 않는다면 혼자가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보고 이혼 부추긴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행복하신지부터 잘 살펴보실 일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수명과 결혼 생활은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까요?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 혼자 사는 사람이 오래 살까? 가부장적인 남편이 오래 살까? 공초가인 남편이 오래 살까?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라면 호라비가 오래 살까? 과부가 오래 살까? 대개 이런 유의 조사 결과는 대체로 남성이나 여성 모두 결혼한 사람들이 독신보다 오래 살더라, 뭐 훨씬 오래 살더라, 뭐 이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는 1차원적인 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래 사니까 싫든 좋든 결혼 생활이 지옥이어도 오래 살고 싶으면 그냥 참고 살아라? 거 봐라, 거 봐라. 효자 10명보다 악처 1명이 낫다는 옛말이 틀린 거 아니다 하면서 눈물을 참아내며 살아야 하느냐 말이죠. 마음이 지옥인 채로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조사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부가 함께 살면 오래 산다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행복한 부부가 함께하면 수명도 길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세상이 변하고 달라지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랄까 척도, 또 뭐 달리 말하면 지수랄까, 뭐 이런 것들을 달리해야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경제를 살려 GDP를 7%, 8% 높이겠다, 뭐 후보자들이 목청을 높이고, 언론도 올해 성장률이 몇 퍼센트였다 하면서 경제정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경제규모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우리나라에서 GDP 성장률은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르거나 민생을 가늠하는 척도로 전혀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쓸데없는 다리 짚고 허물기를 반복해도 올라가는 게 GDP거든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질, 행복이 점점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라를 평가할 때도 GDP가 아니라 이제는 행복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결혼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부부 역할로는 배우자가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시청자분이 자신의 남편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남편분이 집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쓸데없는 것도 말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꿀먹은 벙어리, 고구마를 서너 개쯤 먹은 듯한 답답함, 대체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는 그런 속 깊은 남편인 거죠. 우선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사람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는 뜻은 대화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남의 말을 옮기거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뜻일 겁니다. 아내와 대화조차 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고 지지받고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아내는 이걸 느껴야 행복하죠. 남편이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아내는 이 결혼 생활이 지속 가능한지 의문을 품게 되고 불안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아내와 대화를 피하는 남편은 남편 자격이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남편은 결혼 생활을 통해 성적 만족감을 얻고 또 아내로부터 자랑스러운 남편으로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남편과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질 때 아내가 제일 먼저 하는 조치가 잠자리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굉장한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수도 없이 아내들은 이를 무기 삼아 아내 파업, 출산 파업을 감행했고 우리 자신들의 결혼 생활만 되돌아봐도 아내들이 수없이 이것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세상 모든 남편들은 최고의 가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칭찬과 격려, 인정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고 힘이 솟죠. 하지만 남편이 하는 일마다 핀잔하고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아내가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오직 한 사람,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남편은 세상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남편을 주눅들게 하고 무능력자로 자책하게 만드는 아내는 아내 자격이 없습니다. 음슬 좋은 부부가 오래 살 뿐 아니라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지지 않겠어요? 서로 노력해서 금슬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행복해지기 위해 혼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해서 이혼이 더 이상 흠이 되지도 않고 재혼도 많아졌고 혼자 사는 독신 가정도 너무나 많습니다. 조혼이라는 것도 이젠 더 이상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 장수 문화의 상징일 정도로 장수자가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사는 위구르족에게는 부부 사이가 화목하지 않으면 바로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의 100세인을 조사했더니 1인당 평균 5.3회 결혼을 했고 평균 64년의 결혼 생활 중에 화목하지 않은 시간은 7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유, 7년도 긴 시간이긴 하네요. 위구르족이 장수하게 돼서 결혼을 많이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은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별하고 새로운 사람과 재혼할 수 있다는 자유로운 결혼관을 갖고 있어서 부부 불화로 인한 정신적 시달림이나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오래 살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고를 거듭하자는 거냐고 제게 물을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되도록 한 배우자와 오래도록 사는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새 사람을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아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그 번거로운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배우자와 행복하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행복하지 않는다면 혼자가 되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한들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있으나 마나한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선택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집니다. 지금 관계가 행복하지 않다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혼자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행복할 수도 있으니 지금 불행한 관계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 관계에 발목 잡혀 갇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